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뭔가 진행이 되게 저번 편에 더딘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3층에서 2층, 3층 클리어하고 2층 클리어하고 지금 1층도 꽤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개 털렸었는데, 이번에 리벤지를 하도록 하죠.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도록 하자고. 너도 변신 풀어. 여기를 눌러야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일로 오시고요. 잘좀 준비를 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지금 끼고 있지? 위에서부터 깎아내는 걸로 하죠, 적을. 야, 너 이거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아래에다가 이제 전사 둘을 배치하고요. 이렇게 비코니아도 배치하자. 이렇게 하고 원거리에 S번 뒤로 빼주고. 이 상태에서 소환수를 바깥으로 빼서, 예, 아니야, 여기다가 하나 더 심고, 아니야, 아, 예. 정신 분열증 왔나? 왜 혼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얘를 두자. 첸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핵기샷 소환해주고요. 에너지 칼날 해주고요. 딱챈 나왔네. 미친 거. 야, 진짜 소름이다, 소름이야. 현성아님, 향상된 가속. 너는 준비해. 미리 준비하고 있어. 시전하고 있어. 미리 향상된 김남. 방어의 조화 쓰고, 신성아님 쓰고. 아, 솔직히 너가 좀 애매하긴 하다. 애매하다, 애매해. 애매하다 얘가. 아, 내비 두자 얘는.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법사는. 자, 일단 열어줍니다. 야, 됐어? 잠깐만. 일단 뭐지? 뭐라도 해놔야 돼. 얘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 연구로 설치해놔. 왜 소환 안 하고? 저 아직 걸려있죠? 마구마구 때려 박는 것이요. 마구마구 때려 박는 것이요. 에너지 칼날 써주고요. 너희 됐냐? 시간? 아직 계속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감속 써주고, 반짝가루 써주고, 계속 써줘, 계속 써줘. 연구 안 통할 거 아니야. 연구 통할 애들이 아니지. 연구 써봐, 그래도. 통하는 거 같기도 하고, 뒤에 애들은. 싸우고 있는 거니? 써봐. 누군가가 신나게 처먹고 있는 누군지 모르겠어. 얘 누구예요? 아, 너구나. 주인공이구나. 아, 이렇게 되니까 또 복잡해지는 게임. 풀렸네요. 김이랑 또 겁니다. 그렇지. 너도 때리고. 왜 이렇게 못 때리니? 주문타격 한번 박아야 되나? 야, 근데 얘네가 상대가 이렇게 안 돼? 좋아, 잘 싸우고 있어. 제로 바꿔, 타겟팅. 먹어, 그렇지. 야야야, 잠깐만. 도망가.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좋아.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 첸 죽었냐? 야, 저, 안 되겠네, 쟤. 죽어버렸네. 정령 소환하고요. 너가 지금 실명이 걸렸으니까, 딱히 할게 없죠? 너도 소환할래? 그래, 소환해. 같이 쌍으로 소환하고. 아, 이거 진짜 플래닛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체력회복이나 하고요. 플래닛타가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저거를 해제해버려야 돼. 이거, 켈빈 보호 채찍으로 해제가 되나? 일단 주문타격 꽂고.
아, 너가 쓴 상태구나, 지금이. 써놓고 내가 읽고 있었네. 쟤도 불 저거 쓰고 있고. 일단은. 아, 좀 애매하네. 아, 가다가 맞을 것 같은데, 비올더한테? 그럼 의미가 없어. 일단 쓰고. 먼저 소환도 해. 그렇지. 다 해. 막 그냥 몸될 녀석만 소환하면 돼. 전투관이라도. 야, 쟤 누웠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좋아. 다 풀렸죠? 찌르고, 얘 누워있는 애. 죽이고, 좋아. 이제 안 죽으면 돼. 아, 걘 아니야. 얘야. 그렇지. 누구야? 누가 이렇게 쳐먹고 있어? 너야? 누가 그렇게 맞으래? 아, 비코니 안 돼. 비코니 한 방이야. 너 빨리 안 먹어, 물력? 저 새끼, 어떻게 해제해야 된다. 이상한 짓 하잖아. 주문 타격하고. 아, 이제 바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침묵 걸고. 비코니아가 마법을 써야 돼. 마법. 아직 아니야. 뭔가 불안해. 에드윈은 몸 대도 돼. 에드윈 살짝 대고. 그렇지. 돌려주고. 너무 억센데? 잡았구요. 플래네타 가면 돼. 너뭐 이상한 짓 하지 마. 야, 뭐 하는 거야, 너. 야, 잠깐만. 걔 아직 건들면 안 돼. 정신 차려. 너가 비빌 짬이 아니야. 너도 아니야. 빨리 빠져. 칼날 방벽은 안 돼. 야, 플래네타가. 관리가 졸라 약해, 진짜, 씨. 아이, 시작하자마자 행복 싸겠네. 야, 준비하고. 한 번에 쳤다가 공속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공수 잡습니다. 때리다가 때리는 만큼 반사 들어오기 때문에. 자, 소환 안할 거면 지진이라도 박어. 개 쓸모없는 녀석. 그렇지! 야, 지진으로 잡았어! 야, 개 쓸모없다는 말 취소하고요. 야, 이거 공의 건틀렛인가? 근데 그토록 원에 맞지 않았던 그 아이템? 일단 이거 먼저. 이동 속도가 이 빨라짐. 야, 카이팅 하라는 거야? 이동 속도 고정으로 준다는 거는 이제 전체보다 빨라진다는 거죠. 타코가 옵니다. 프로스폰인데. 합성군도 아닌데. 아, 아침에 키기 전에 된장이랑 밥을 비벼 먹었더니 속이 좀 더부룩하네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난 역시 고정들이 센게 좋아. 어차피 궁수인데. 손모가지. 그렇지. 공에 0.5라운드 추가 플러스 타코의 피해까지. 완벽하죠? 잠깐만. 너 공이 몇이냐? 얘가 지금 순수 그 레인저라서 무기 숙련도가 5가 아니라서 낮은데. 아, 5에다가 이제 얘가 너 지금 몇이야? 3.5. 5였으면 4. 거기다 점오 붙어서 4.5. 그럼 군대. 야, 향상된 가속만 써줘도 군대. 아, 이렇게 나약하니. 아이씨, 실망이야. 타코. 아, 너힘 끼고 있어? 아, 그곳은 조금 곤란한 걸. 아, 안 돼. 너무 쓰레기다. 이제는 이제 와서 너무 쓰레기야. 팔모가지 보호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버섯 찼어? 아, 이거 실망이. 여기는 내가 약간 이제 중요한 것들만 넣어놓는 데라서 떼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부의 머리. 그런 거는 왜 들고 다니는 거야? 라일락커로 보호의 망토. 내부의 머리 버리고요. 보호의 망토도 필요 없죠? 여분 하나 넣는 건데. 이런 게 들어갈 짬이 아니지, 지금. 있잖아, 반지. 아, 너
손목대면 안 되냐? 아 뭐야 왜 어? 아 뭐야 부족해서 쟤? 골렘 제법까지 놔주고요. 애매한 거 팔아줍니다.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판매용 버리고 물약 광희홀 두개 골. 좋아요. 아, 오늘 잘 풀릴 것 같아. 뭔가 오늘 딱 여기 보스 보고 하, 아바지갈 모르겠다. 아바지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맞다. 아바지갈 다음이 보스일 겁니다. 그냥 최종 보스.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죠. 금방 끝날 것 같다. 골을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명력의 일부분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 아, 맞다. 이런 데 있었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선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벤트가 진행되는 약간 특이한 형식이죠. 기억 안 나.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저 대각선 위로 가야지 되거든요. 예. 지금 12시 방향으로? 여기 막혔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 북쪽 누르지 않았나? 왜? 오. 아, 북쪽 눌러서 절로 간 거구나.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마우스가 안 나오니까. 동서남북이 졌다고 돼 있네. 동쪽. 몬스터가 나오고 싸움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옛날에 이 전사가 이 해골의 주인이, 두개골의 주인이 어디였지? 여긴 막힌 길이야. 북쪽이죠? 최대한 안 싸우면서 돌파를 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동쪽.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나? 랜덤인가? 뭐좀 나오지 않았었나? 아, 나 좋긴 한데. 기버링을 공격하다. 기버링한테 지면 안 된다. 나에서 올리면 얘도 세지나, 기버링도? 야, 기버링을 못 잡는다고? 자, 서쪽으로 갑니다. 길이 없으니까 가요, 서쪽으로 뭐. 가라. 고대의 죽음의 냄새가 방에 가득 차 있다. 지하실의 어둠 속에 천천히 발을 끌어올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대결이 될것 같다. 설마 아이템 안 모으면 못 이기냐? 야, 기버링도 힘들게 이긴 녀석이 미라랑 싸운다고? 기버링 뭐 경험치 한35 정도 되고 미란 한3000 정도 될 거예요. 에이, 더 높은 녀석도 있고 그냥 가뿐하게 이기네. 커다란 열쇠가 생겼음을 느꼈다. 좋아요. 이 던전이 확실하게 이 게임 내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것 같다. 이러면 뭐하지만 사실 최종 캐릭터 뭐 듀얼 클래스 같은 거 하면은 듀얼 클래스 굳이 안 해도 켄 사이만 가도 나 쓸어버리긴 한데 이렇게 정석 조합으로 가니까 약간 후달리네. 뭐 노가다도 안 했고 경험치가 이제 맥스치 절반 정도잖아요. 저번에는 저 맥스를 찍었거든요. 만렙을 찍어 싸웠거든요. 쪼까 그렇네. 어둠의 플래네타 한번 갈까? 자리가 아깝긴 하다. 근데 플래네타 워낙 세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플래네타는 약간 뭐지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소환 계속 유지하면서 싸울 거 아니면은 조금 그렇네. 너 레벨업하고 뭐 얻었냐? 아무것도 못 얻었어? 주문? 와 소름이다 진짜. 우쩔라고 아무것도 못 얻었냐? 아 됐어. 레벨업 가까우신 분 주인공이랑 얘도 사실 법사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까지 와버리면 9레벨 주문을 몇개 갖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법사의 기여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 둘이 진짜 최후 반캐야.
켄사이 별로 안센것 같아. 내가 전 캐릭터가 있거든요, 켄사이가. 그럼 비교해봤는데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많이 세지는 건 맞는데 엄청나게 세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만렙 40을 찍어도 13, 13 플러스일 거예요, 데미지는. 일단은 준비를 하고 싸웁시다. 어떻게 나올지 저걸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환은 합시다. 여기다 하나 소환하고, 여기다 하나 소환해. 에너지 갈라 써두고. 아, 베크나가 좋긴 좋다. 한 번에 껴버리니까 약간 기분이 쎄하네. 이거 얘네 주로 아껴놔. 너만 시동 걸고 너가 가서 열어줘. 자, 딱 됐죠 지금. 리치야? 잠깐만, 리치라고? 데미 리치야? 바로 쓸수 있냐? 못 쓴다. 그러면 그냥 가서 때려야 돼. 죽여. 데미 리치가 몇 명이야? 위엔 없냐? 쟤한테 가. 얘 죽여야 될때 무조건 죽이고, 리치를 씹어야 돼, 리치를 씹어야 돼. 리치는 그렇게 안 위험해, 데미리치에 비하면. 빨리. 데미리치 맞냐? 아, 야, 왜 이렇게. 나 무슨 데미리치가 나와. 아, 이렇게 나오네. 야, 이럼 여기서부터 갉아먹자. 이렇게 합시다. 이리 오시고요. 너 터치다운하고 딱 나오는 거야. 아씨, 게임 진짜 골 때리네. 선 넘네 진짜. 데미리치가 나오네. 데미리치가 되게 약하다 근데? 약간 하향을 시켜놓은 건가? 밸런스적으로다가? 약간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요, 데미리치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데미리치에 비하면 리치는 호구거든요. 지금까지 강했던 거는 단순하게 이제 마법무기 보호와 기본 리치의 이제 무기 보호, 그것 때문에 티어가 낮은 장비로 못 때려서 문제였던 거지. 지금은 그냥 다 때려 후드로 패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후드리 패면 된다 이 말이야. 너왜 소환 안 하고 이상한 데 갈라 그래? 시위하는 거야? 야, 잠깐만. 야, 이상한 거 쓰지 말라니까. 아, 미친놈들 진짜. 써봐 이거. 아, 이거 못 썼다, 야. 때려야겠다. 일단 이거 때리고 얘가 좀 정신이 든것 같으니까 너가 뭔가 해야 돼. 지금 법딜로 솔직히 넣는 건 개오바고. 일단 해석을 떨궈봐. 그리고 할게 없네 생각보다. 해석 한번더 떨궈. 안 되겠다, 야. 그래, 보내면서 죽이고. 야야야, 잠깐만, 왜 이래? 얘들 왜 이렇게 억세? 잡은 거야? 아, 뭐 소환하고 있거든요? 그쵸?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소환 이펙트를 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애를 소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만 쏴봐. 이게 뭐 하는 플레이야? 내려가봐. 해주러 왔죠? 아, 너가 물약을 먹어야 돼서 지금 할 수가 없네? 그렇지. 먹었으면 됐어. 빨리. 주문타격 쓰면 돼. 주문타격 쓰면 바로 죽일 수 있어. 그렇지. 1턴 됐냐 너희들? 그렇지, 죽었지 그럼? 그렇지. 뭐야. 없지, 다 죽었지? 아, 데미리치 아직 남아있네. 빨리 죽여. 그렇지. 데미리치 맞아, 왜 이렇게 약해? 경험치도 만 천밖에 안 주고.
데미지 치면 4, 5만원 줘야지. 투옥을 안 쓰는데 그냥 아예? 데미지 셋에서 투옥 쓰면 너무 사기긴 한데 너무 엿게 나왔죠? 우리 파티의 비빌 언덕이 아니죠? 독사의 손잡이 플러스 2짜리 부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왔네요. 뭐 이유가 있는 건가? 업글 되는 건가? 저것도? DLC에서 너무 좋은 걸 줬어. DLC에서 너무 사기 무기를 줬어. 이러면 안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레벨업 둘 했죠. 아, 안 돼, 안 돼. 이제 하이어 빌드 없어져. 찐따야. 타코라도 올려줘. 전사인데 너무 밋밋하잖아. 아, 대바 소환 하나 가? 대바 소환할 수 있냐, 근데 너?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더 궁금하다. 아니, 너는 맥스까지 주문을 못 쓰잖아. 대바가 4야, 그러면은? 아, 특수 능력으로 소환하나, 혹시? 잠깐만요. 일단 얘는 하급 회복 주면 안 되고 지치면 약해지니까. 정신지배랑, 그쵸? 정신지배로 이제 빨려 들어간 거 뺏어와야죠. 이거는 진짜 오히려 약해지는 거죠, 쓰면은? 방어해줘라도 가? 필요 없어. 음해차원보. 음해차원보 가자. 이거 괜찮다. 능력이냐, 설마? 오? 대바 소환 능력으로 쓰네? 왜냐면 팔라딘 이제 4레벨 주문까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7레벨 주문 어떻게 쓰나 했는데 능력으로 쓰네요? 야, 근데 팔라딘 전지전능하긴 하다. 솔직히 아무리 대바가 플레이타보다 약해도 최상위 레벨 소환수인데 사제 최강 소환수잖아. 그걸 소환한다고 치면 개사기지. 오벨이긴 하네. 팔라딘 정말 사기인 것 같긴 하다. 팔라딘 버서커 전사를 뛰어넘었어. 포탈이 열렸다. 이게 이제 돌아가는 포탈이고 이게 이제 그 최종 보스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되게 아 경험치 주로 나왔네. 계속 잡아라. 아, 이 정도 2000 정도면 끝을 달래기엔 나쁘지 않지. 발리가 1원만 더 하고 싶어. 안 됐으면 됐고 갑시다. 여기다. 바로 여기 시작됐었나? 아, 여기 최종 보스가 엄청나게 셉니다. 예, 엄청 세요. 이 게임 제일 세요. 예. 발더스 게이트 1, 2 포함해서 제일 셉니다. 당연히 1에 있는 애들보다 2에 있는 애들 세지만. 어떤 전자가 당신을 주목하고 독특한 관심을 기울인다. 얼마나 세냐면은 저번에 깰 때는 걔 이제 1편 최종 보스인 사례복을 동료로 데려왔는데 사례복이 도움이 안 돼서 사례복을 빼놨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넌왜 봉인돼 있냐? 넌 영원한 죄수가 될 것이다. 난 속아왔던 거야. 널 내가 직접 끝내주지. 일단 얘랑 싸우죠. 뭐가 됐건 정체를 드러내라. 데모고르곤과 마주치고 있다. 이렇게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렇게 싸워버렸네요. 원숭이 머리 둘 달려있죠.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선빵 필승 아니겠습니까? 아, 얘가 이제 문제가 부활을 계속 소환해요. 엄청 빨리 부활을 죽일 수 있게 이걸 써주고 준비하자. 죽일 준비를 하자고. 너도 힐인드 쓰자. 얘도 힐인드가 있기 때문에. 너가 조금 애매한데. 플레이타 소환해. 솔직히 플레이타 소환 말한 게 어딨겠어 지금. 야, 너왜 자꾸 이상한 기술 써? 못 썼잖아 또. 소환하죠? 이런 걸 소환해요? 잠깐만, 잠깐만. 일단 얘를 죽여야 돼. 계속 소환해. 계속 늘어나거든요. 레벨 드레인 당해서 벌써? 아니면 때려야 돼.
주문 타격 쓰고, 무조건 써야 된다. 소환하죠, 지금. 주문 타격이 애초에 소용이 있냐? 너무 세서 얘네가. 밀어냅니다. 위험하니까. 어? 아니, 이거 원래 마지막 한칸 나오면 좀 세거든요. 열심히 사야 돼, 열심히 사야 돼. 엄청 열심히, 대목 오른 건 열심히 사야 돼. 열심히 사야 돼. 있는 거다 꼬라박아야 돼. 진짜 세, 얘는. 이러는데 어이없게 이기는 거 아니야, 쉽게? 에이, 잠깐만, 잠깐만. 침묵. 그리고 지금 얘네가 마법을 안 쓰지만 얘네는 침묵을 줍니다. 왜냐면 어차피 금방 쏘기 때문에. 그쵸? 실명 주고요. 빼주고요. 레벨 드레인 당했죠? 빨리 가라. 너 돌려주면 내 생각 이길 것 같다. 해성 던져버리는 거 봐라. 얘 더져. 그렇지. 쌍해성. 해성으로 안 밀리네. 그래도 써. 그렇지. 이렇게 쉽게 잡았다고 이거를? 야, 말도 안 돼. 진짜 세거든요? 와, 대박이야. 엄청 쉽게 잡았어. 진짜 센 놈인데. 겸씨, 10만 주는 것 봐. 와, 엄청 쉽게 잡았다. 상상도 못했다, 진짜. 여기서 죽으면 말짱깡이다. 왜 안 보이냐, 쟤? 버그냐? 안 보이는 계열의 몬스터인가? 액션, 아, 그 정중소환은 걸러야겠다. 야야야, 잠깐만. 너무한다, 야, 뇌절이야, 뇌절이야! 여기서 죽는 건 뇌절이야! 그래. 그렇지, 23,000. 저런 걸 계속 소환하는, 아주 희대에 미친 몬스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냐? 야, 역시 해봐서 다른건가 봐. 이거 진짜 가차없거든요. 일단은 세이브합니다. 세이브하고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넘어가죠 우리. 야, 아무것도 안줬네?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주나? 잡아두구만 안잡아두구만. 저 녀석이 레서 데몰로드인가? 제가 그 녀석인가? 얘 녀석이 이제 레벨 5 이하 무기는 안통하는 그 녀석인가? 야, 모르겠다 나도. 아이씨. 레벨업이나 해. 아, 5 이상부터 통하는 건가? 어찌됐건 개사기 유닛인데. 순식간에 녹여버렸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라벤저를 들지, 그 뭐였지? 그 창 들지 나중에 정합시다. 특히 크리티컬 쓴 두 개면 충분하고 힐링 가야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약한 애들 노리는 거고, 이건 마저 고정으로 올라가는 거고, 다 필요 없어. 스마이트 밀어내는 거고, 내구성 방어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물약도 있고, 굳이 방어 기술을 안 쓰고 그냥 딜로만 추정해 추준 딜로 이제 약간 이제 몰빵하고 몸은 이제 몬스터로 세워주고, 이걸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너가 9레벨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해. 없지. 이제 안 풀리나 9레벨? 에너지 칼날. 아니야, 8레벨 주문 가. 넌 주문수야, 내 생각에는. 걷는 거 실명만 이렇게 있는 거 실화냐? 방아쇠 하나씩 넣을까? 너 방아쇠 하나 넣자. 아, 진짜 든든하다, 든든해 아주 그냥. 어? 사면세. 아. 잠깐만. 이 정도면 되겠다. 충분하지, 이 정도면. 좋아요. 감소까지 들어가면 딱이지. 야, 너무 연쇄 번개를 안 넣어놨나 봐. 하나 빼고 넣어놔야겠어, 미리. 너무 없어, 6레벨 주문이. 향상된 가속을 하나 빼자. 사면번은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좋으니까 나갑시다. 아마 옥상이랑
입구 나가는 걸 거예요? 아, 이건 위층이구나. 가자. 야, 나 진짜 고생을 잡아. 저거 캔 사이로 점사해서 죽였거든요, 예전엔. 너무 강해서. 걔 사기 캔 사이로 딜 몰빵해서 죽였는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딜 몰빵해서 죽인 거지. 소환 뭐 하기 전에 계속 공격 때려박아서 죽인 거니까.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여기였나? 아, 진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어. 잡았습니다, 오늘. 스타트 끊고 30분 만에. 아주 흡족스러운 결과예요. 존재는 죽어서 데모고르곤 죽였고요. 악마의 왕좌를 해치웠다고 그게 가능한 건가? 보상 내놓으세요. 이야오. 명성, 아, 명성 말고 돈, 아, 그 경험치 줘야지. 그렇지. 얼마나 달달해, 5만. 야, 아이템도 안 주고 가는 거야? 돈이라도 줘야지. 너 여기까지 오는데 약간 뭐 받았을 거 아니야. 의뢰비라던가, 보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지고 온 포션이라도 줘야지, 독한 새끼들. 이래서 뭘 도와주면 안 됩니다. 게임은 쓰레기 게임이야. 다음 클레릭 랩업이네. 클레릭 30입니다. 주인공 25인데. 야, 주인공이 경험치를 훨씬 많이 먹거든요? 훨씬까지 아니구나. 14만 더 먹었는데 레벨이 5가 차이가 나요. 좀 있으면 6 차이 날 예정이고요. 너희는 왜 이렇게 레벨업이 안 되는 거냐? 전사계통. 아니, 클레릭이 원래 이렇게 레벨업이 잘 돼? 엄청난데? 이 레벨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야? 법사는 원래 느린데. 그보다 팔라딘이 너무 느려. 엄청 느리다, 팔라딘이. 순수전사.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 레인저도 느리네. 레인저도 이제 드루이드 주문 써서 느린 건가? 복합형 애들이 그렇게, 그좀 상할이 좀 높다. 드루이드 꽤 높죠? 파이터만 4레벨 차이 나잖아. 원래 드루이드가 약간 더 높았는데. 갑시다. 멀티클래스도 괜찮은 것 같아. 최종 보스도 멀티클래스고. 우리 이제 가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들렀다 가죠. 지금 파티 너무 강해. 빈틈이 없어. 플레이다 넣을 것도 없어. 정, 플레이다 죽으면은 대바 넣으면 되니까. 좀 약하긴 해도. 없는 것보다 낫죠. 얘로 쓰면 되니까. 얘한테 5턴, 5 주는 건좀 아깝긴 하다. 얘는 힐윈드 쓰면은 데미지가 아주 빵빵하게 나오는 애인데. 줄거 있냐? 싸게 싸게 나와. 앵거 봐달래. 불타는 것과 액체 수은하고 망골드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수은하고 또쓸 데가 있냐? 사생아. 정화자의 성검. 스타 사파이어 5개. 당근 필요 없죠? 익실의 대못 이거 있어야죠. 익실은 전용 거네요. 만들어. 다 만들자 그냥. 돈 되는 데까지. 돈 되겠지. 아이템 몇 갠데. 나가서 팔고 와. 플러스 익실 스파이크 그냥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앵거 바달 실전형인데 붙어버렸네. 플러스 5냐 6이냐? 5네. 이게 강화를 하면은 타코 말고도 그냥 데미지 능력 자체가 이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하겠습니다. 변전검 쓸수 있나? 강화검 두개 쓰면은 떡상인데. 아, 뭐 익실되면 쓸 거긴 하지만 뭐할수 있어? 도끼죠, 내가 얘기한? 아, 다 가져와, 가져와. 돈 되냐? 돈이 생각보다 많았네. 2만 원이 남았나, 아직?
충각의 지팡이 플러스 4짜리의 지팡이. 사실 지팡이는 원래 개사기 지팡이가 있어서 사실 뭐 기대도 안 되죠. 랩이죠. 아, 육척봉이랑 연결되는구나. 더더더더 아직이야. 많을 때마다 경험치 좀 줘라. 나도 고생했는데. 안 돼. 화염 저항 반지는 안 돼. 내가 써야 돼. 곰봉 쓰지도 않을 건데. 돌이깨. 연금이 돌이깨. 속성 때리기 제일 좋은 거죠. 독 추가해. 플러스 뽀야 업그레이드? 개쓰. 아니야. 곤드 혈시. 나 너무 많이 한거 아니냐? 아, 왜 이렇게 많어, 이 아이템? 잠깐 보려고 켰는데, 그렇게 많네? 나 필요 없어, 화살통은. 돈 모아보자. 돈 가지러 가죠. 상자 한번 들립시다. 아이템은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보죠. 여기에 상점이 상인이 있기 때문에. 야, 많다, 많아. 일단은 발리간 넣어놔. 아주 끝내준다, 끝내줘. 익실의 대모 잘돼 갖고 있어라. 저거 절대 면역도 뚫어버리는 창이야. 한미용 잔뜩 있죠, 여기에? 어썸하다, 어썸해. 여기서부터 팔면 되죠? 황금 거무리 6개. 야, 너무 많은데? 돈 어썸하게 생겼는데? 광기물 넣어놔. 이거는 왜, 이것도 업글 있는 건가? 와, 씨. 야, 진짜 업그레이드 할거 많다. 저 맵이 진짜 개사기야. 너무 잘 깼다, 저거. 사실 던전 어려운 던전인데, 어렵다기보다 귀찮죠? 이것저것 있으니까. 뒤져볼 것도 있고. 어떻게 잘 갈무리가 됐어? 굉장히 만족해. 이 정도만 팔고 올라가죠. 뭐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을 거 아니야, 솔직히. 6만 원. 좋아, 좋아. 아이템 맞출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심지어 여기는 최종템이니까, 진짜. 화살통 됐고. 슬링. 화살통도 할까? 그래, 어차피 보는 김에 한꺼번에 다 보자. 돈도 있는데, 뭐. 곰봉 그냥 봐버려?
그래, 어차피 하죠. 40으로 해서 뭐하냐. 그냥 보자다. 그런 거 없어. 다 깰 수 있으니까. 어차피 엔딩인데 뭐. 다음이 이 보스들이 불을 좀 쓰긴 하는데. 아, 됐어. 딱 돼. 진짜 일 열심히 한다. 이 게임에 있는 모든 NPC 중에 가장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이제 냉기 암머죠. 화이트 드래곤에. 화이트 드래곤 비닐은 주웠죠? 우리가 화이트 드래곤 죽인 게 아니라? 골렘 페이지. 페이지 추가. 괜찮은 것 같다? 어, 골렘도. 정말 강한 골렘이 나온다면은. 골렘 자체가 세니까 워낙에. 성직자. 아, 성직자 펄 보고 있었구나. 팔라 그랬는데. 아, 나 몰랐어. 성직자 펄 보고 뭐 있는지. 축복. 야, 네가 축복을 내려줘도 되는 거야? 너 악마잖아. 진짜 얼마나 있는 거야? 불로 만들죠. 바이투고 우리 썸네일용으로 한번 찍죠 뭐. 어, 너무 많다 야. 진짜 돈이 없겠는데? 아, 툴러스2 화살을 만들어낸다고 필요 없어. 아, 이제 없대. 아, 다행이다. 만들까 그냥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이거 한번 더 확인해보자. 약간 거절해서 씹힌 걸 수도 있으니까. 다 만든 거냐? 야, 너 진짜 열심히 일했다, 야, 진짜. 인정한다. 아, 다 만들었다. 야, 진짜 많다. 이거 아이템, 참, 제일 가벼운 놈 누구야? 우리 여기다가 다 모아서 썸네일용을 하나 찍읍시다. 야,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다 모여봐! 어, 떨어질라 그래, 나한테서. 이거 뭐야? 전투 도끼를 왜 갖고 있어? 미쳤어? 아, 이거 끝내준다, 야, 진짜. 와. 야, 사진 한번 쫙 찍을까? 이렇게 하나 찍고. 와, 대박인데 아이템 진짜? 돌려줘. 자리 좀 내줘. 카르소도 갖고 와봐. 어, 찍자. 영상이나 찍, 영상용으로 한번 찍고 빼자. 아, 진짜 많이 얻긴 했다, 야. 아, 뭐 가득 찼어? 아, 일단은 가득 차고 나발이고. 네가 드는 무기는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책임감이 없니, 자기 무기에 대한.
됐다. 카르소 미어보다 센거 없거든요, 사실 또. 자, 보긴 할까? 아, 카르소 미어가 제일 좋을 뿐이지. 다른 거다 사기예요. 다 모였죠, 지금 아이템들이? 얘부터 봅시다. 얘가 좀 조잡하게 나왔으니까. 하루에 한번 치명상 치료, 생명체 27점 치료, 한 생명체. 하루에 한번 부활, 생명체 최대 치료, 소생시킴. 와, 괜찮네? 뭐 엄청 좋냐, 이러면은 솔직히 별로지만. 그래도 괜찮죠? 능력 괜찮죠? 이게 부활의 아홉봉이랑 비슷하게 들어가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러면은 정말 좋을 텐데. 한번 줘볼까? 아, 솔직히 쓸일 없어. 전사는 그냥 싸우는 게 최고야. 다음. 이거 보다가 다 끝나게. 왼손에 타코. 오, 야. 잠깐만. 나 끼고 있어봐. 야, 괜찮다, 야. 쌍수 할 거면은 이렇게 하라고. 근데 단순하게 쌍수를 안 해도 그냥 갖고 있는 건물로 방어력이 올라가죠? 검은 이거 일단 끼고 있어. 끼고 있던 거니까. 자, 봅시다. 이거는 뭐 화살통이고? 필요 없습니다, 화살통은. 그쵸? 뚝배기. 제법 해볼기네. 화이어 투구. 추가된 게 많은 거예요? 냉기저항, 화염저항, 산성저항, 전기저항, 족저항에 하루에 세운 명. 아, 이거 한 30분은 줘야지. 이게 다야? 누가 끼던 건데? 니가 끼던 거야? 아, 니가 끼던 거구나. 줘야지, 그러면은. 모르겠어, 그렇게 좋은 건지는. 뭐 그냥 보다 좋겠다만. 앵거마 날힘22 고정에 레벨업스 면역. 괜찮은 능력이죠, 굉장히. 그리고 플러스 5 무기라서 이제 플러스 5 골림이 들어간 데다가 화염 피해 추가. 앵거마 날 들어갑니다. 앵거마 날이 있기 때문에 허리띠가 필요가 없죠. 앵거마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고정됐기 때문에 힘도 또 세고요. 네 허리띠는 20 허리띠지. 더쓸 필요 없는데. 잠깐만. 필요 없잖아, 다 이제. 넣어놔. 이거냐? 와, 너20 이거 껴야 되는구나. 너 껴라, 그럼. 자. 그리고 연금을 돌릴게. 아, 감속 똑같고요. 산성 피해, 독 피해가 추가됐네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뭐 타코 올라가는 거? 뭐 당연히 이제 비코니아 전용템이죠, 저한테는. 이게 더 좋아. 이펙트는 안 변했는데 변한 거 살짝 하나 생긴 건가? 옆에? 모르겠어. 티가 안 나. 타라라시. 타라라시는 그냥 타코만 올라갔네. 공속 하나 줄고. 아, 좋아. 공속이 낮을수록 스피드 팩터가 높은 걸로 알아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치? 좋아요. 쓸수 있는 녀석이 없죠, 좋은 건데. 아, 줘야 되냐, 이거? 아, 됐어. 너가 가질래? 저거는? 힘 몇이야, 지금? 아, 가속. 이거를 얘한테 주고. 너한테 그럴 만한 가치, 아, 야, 전용템이니까 가, 주자. 기대한다. 몇이야? 공에 4야 이제. 가속 박으면 8이야, 8. 능력으로 쓸수 있죠? 아,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네? 이거 뭐야? 아, 자고 일어나야 되나? 아, 생겼네. 부활 생겼네. 얼마나 걸리냐? 야. 안 쓰니면 못한다, 이 정도면은. 너 힐은? 이거라도 빨라야 된다?
이건 적이 숨었을 때나 써야겠다. 너무 쓸모없다 인간적으로야. 얘네는 그냥 끝났죠 지금 다 맞죠 볼 거.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렇게. 돌골렘을 소환한다. 돌골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볼까? 네가 들어야지. 네가 제일 한가한데. 야 시험 타자 날아가 나가세요. 오라이 오라이. 골렘은 누워서 시작하네. 건방진 녀석, 스킬도 하나도 없는 녀석이. 싸워봐. 힘의 차이를 맛보자 우리. 장난 아니야? 정령보다 약하잖아. 싫어하냐? 아 물론 소환 자체가 빠르긴 한데, 야 이거 대박. 이 대박을 손해버렸네. 대박도 한번 싸워보자야. 대박은 마법이 있다고. 아 그래. 얘뭐쓴 거야 얘? 뭐 저렇게 한 번에 쳐? 별로 안 센데? 니가 소환해봐. 정령 소환해봐. 야, 너 이제 주인공의 강함을 맛보는 시간인가? 다음 플래네타야. 대기 좀 뛰어나. 2대1로 덤벼. 야, 정령보다 약하네, 돌골렘이? 와, 상상도 못했다. 회복 빠른 것 봐. 야, 정령 쎄다. 이렇게 쎘어? 야, 대바보다 쎈데? 근접전투 능력은? 물론, 대바는 힐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진짜 쎄긴 하네. 근데 정령왕은 얘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볼거 없고요. 플래타도 볼거 없다. 플래타는 더 쎄니까. 주인공 구력을 맛보기 전에 돌려주고요. 자, 갑바. 화이트 드래곤 비늘 갑바. 이거는 이제, 야, 방어도 마이너스 2라고? 중갑이네, 이거? 아, 원래 이제 드래곤 비늘은 전부 이제 경갑인 경우가 많거든요. 화이트 드래곤 비늘이라던가. 누가 입고 있니? 안 입고 있구나. 냉기정 50% 들어가 있고요. 나한텐 이게 더 낫지. 나는 저항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거 줘야겠다, 야. 누구 가질래? 이속이니까 안 되고. 너 맞아? 70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80이네. 야, 이건 얘 줘야겠다. 이건 80이면 줘야지. 완전 좋은 건데? 야, 방어도 때문에 얘 저한테 줘야겠다. 안 되겠다. 전용 방어가 있긴 해도. 얘한테 줬어. 냉기저항 사실 별 필요 없는데 탁 방어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얘한테 주지 말고 니 주머니에 넣어놔. 아 진짜 좋은 방어긴 한데 아쉽네 좀. 방어력이 너무 아쉬워. 이제 좀 버티겠지? 양심 있으면? 여기 아이템 이름 뜨죠? 야 오늘 쇼핑 진짜 오래 한다. 던전 돈 것만큼 쇼핑하는데? 폭발의 곤봉. 5짜리 곤봉이 나왔습니다. 30% 확률로 15점에 어필. 이거 터지면은 데미지 굉장히 센 거예요. 15점이면은. 예. 켄사이 만렙 찍으면은 플러스 13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엄청 좋은 거죠. 5% 확률로 15비트에 이건 아닌데. 화염피해 추가도 있고 괜찮은데 이걸로 바꾸자야. 슬링 언제 쓰냐 이거. 여기서 이제 추가 피해 15가 붙는 거지 안 써있지만 이건 화염피해 추가되는 것까지만 써있고 15%가 떠서 데미지는 거의 두배 가까이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뜨게 되면은 이걸 빼면 안 되지. 이걸 넣어야지. 이렇게 되면 괜찮다. 이렇게 보면 공 필요 없잖아 이제. 이제 마법 골렘 안 나올 겁니다 아마도. 야 너는 힐인드 쓰고 싸우면은 제법 박합하겠는데. 이제 변신하는 거랑 크게 차이 안날것 같아. 변신 한번 해볼까? 이게 더 세니까 이걸로 변신합니다. 불정이구나. 변신하는 게 오히려 약하다 이제는.
공의 3 얘는 그쵸? 이제는 변신하는 게 오히려 약하다. 야 강해졌는데? 자이라? 체력은 뭐 똑같으니까. 공에도 2.5고 굉장히 세졌죠? 역시 템빨 게임이야. 변신 필요가 없어. 변신하지 말아라 이제. 야, 잘 나왔는데 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익실 스파이크 자유행동 있고요. 자유행동이 있다는 거 이제 행동 방해를 안 걸리는 대신에 내가 가속도 못 건다는 거예요. 근데 향상된 가속도 안 걸리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써줘봐 한번. 향상된 가속을 걸기 위해서 저조업을 한 건데 아이템. 왜니걸 봤어? 공기가 안 올라가죠 지금? 자유행동 때문에 안 걸리죠.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맞아 죽는 것보다 그 자유행동사 싸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힐인도 써야지 그럼. 여기다가 얘가 이제 크리티컬 히트 자유 이게 강화 이거를 쓰면 너무 좋긴 한데 선빵 칠텐 이렇게 치고 평상시에 이렇게 싸워. 이렇게 선빵 치고 턴 지나면은 이거 한 다음에 그거 하면 되죠. 그 뭐야 힐인드 20, 20, 19, 타코. 어? 아, 추가 데미지가 있겠지. 잠깐만. 힘도 차이 나니까. 힘 차이 때문에 그런가? 별로잖아. 일단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러자. 그렇게 세진 않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굴복하지 않는 자의 도끼, 방어도 플러스 1회, 건강 플러스 1회. 매 라운드 HP 3 재생. 굉장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매 라운드 3 재생이면 이제 2초에 1 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건강 붙어 있고, 건강 20이면은 체력도 차죠. 방어도도 붙어 있고. 10% 확률로 목을 베어 단숨에 죽임. 죽음 내성 울림을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도끼 자체가 1에서 8이기 때문에 한 손에 1에서 8이면은 카타나 제어하면 가장 높은 편이죠. 장검이랑 동률이고요.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이건 약간 탱이지. 이거 버서커한테 이거랑 그 반사 방패 주고 경로 쓰면은 거의 무적이기 때문에 거진 무적이기 때문에 대적자 변종검 내성굴림 플러스 올라가고요. 이거 되게 좋죠. 내성굴림 올라가서 정말 좋은 거예요. 내성굴림이 올라가면은 이게 복합적으로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5에 24에 변신 언데드 변신체 데몬 데빌. 언데드 변신체 데몬 데빌이면 엔간한 적들은 다 추가 데미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플러스 6 굉장히 센 거죠. 너 변종금 찍혀 있냐? 아 내가 미개했다. 야 변종금을 찍었어야 되는데. 아 라벤저를 생각하고 있었어. 빼라 그럼. 생각보다 되게 좋네. 난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봐. 충격의 지팡이 플러스 6. 플러스 6제 지팡이입니다. 적중 15% 확률로 대상을 밀착 후 기절시킨다. 그리고 피해가 이제 12가 플러스 되죠. 고종의 12가 플러스 되고 관통 1에 4. 1에 4는 뭐 문제 없는데. 그냥저냥 쓸만하다. 하, 1에 6. 낀거 맞냐? 왜 이렇게 들어가? 가산점이? 얘왜 이러지? 얘왜 이래?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얘왜 이러냐? 고장난 너? 고장났니? 이리 가자. 데미지 괜찮네. 데미지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지금 뭐 걸려있냐 너? 지팡이 멋있죠? 아니 이렇게 주자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이 지팡이 왜, 너이 방패 왜 끼고 있는 거냐, 근데? 원거리 방패 주지 않았냐? 반사방패 말고, 7짜리. 됐다? 쟤 방어력이 원래 높으니까. 얘는 제대로 들어가잖아. 13에 18. 솔직히 안 맞아요? 마이너스도 아니면 안 맞는데. 적들이 워낙 세서 이제. 너무 심각한데, 얘? 데미지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잠깐, 왜 이렇게 떨어지지? 힘이 왜 적용이 안 됐어? 됐다. 들어갔다. 아, 뭐야? 변신 한번 해서 싹 한번 풀렸었나봐. 아, 미개한 녀석. 됐다. 다 들어갔다. 강력하죠? 방패는 있어야 돼. 근접 할 거면은. 너가 필요가 없네. 방패가. 돼지목이 진주인데 라벤저 괴멸자 하루에 두번 공포의 망토 적은 4라운드 동안 겁에 질려 도망친다 내성골렘 시 성공 시 무효화 잡몹들한테 이제 공격당할 일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상태상 거는 잡몹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도 효과적이다 이거죠 한번 밀어낼 수 있으니까 순간에 쓸수 있고요 일순간에 아 이거 그게 아니네 그냥 적들한테 던지는 거네 능력을 이거 공포의 망토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 가면 귀찮아서 안 쓴데다가 라운드 소모하기 때문에 힐인드 쓰느라 바빠서 못 쓰죠. 전투력을 봐야죠. 적중지 대상은 중독 내성굴림 실패 시 3에서 6에서 독피해. 3에서 6이라고? 3에서 18 아니었어? 나 그렇게 읽었는데 나무 위키에서? 3에서 6이면 별로 피해 안 되지. 그리고 10% 확률로 대상이 목을 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성굴림 안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 내성이 있는 애들 제외하면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끼창은 양손검과 마찬가지로 1에서 10 굴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데미지가 굉장히 센 편이죠. 라벤저 한번 들어볼래? 개 세지 않을까? 난 개인적으로 도끼창이 좀 좋아. 숙련도 하나만큼의 차이가 나죠. 일단 양상수 써라. 이게 아이템 집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직 한 시간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아바지 갈 잡으러 가죠. 아바지 갈도 죽일 것 같은데 오늘? 나 오늘 텐션 좋아. 야 근데 이 골렘 페이지를 왜못 쓰냐? 왜못 쓰지? 뭐가 더 필요한가?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파티 아주 강력해. 이거 텐서 변신 써도 되겠어 얘로. 마법 다 쓰면은 다쓸 날이 올진 모르겠는데 등합니다 아버지 가리 동지로 가죠 이거 입구부터 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입구부터 드래곤 나오지 않았나? 엄청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맵 보니까 기억났어 나 하나도 기억 안 났는데 고통받은 기억이 났어 상처가 지금 벌어졌어 여기서 말 걸고 끌고 오면은 나중에 여기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이 굉장히 고통받았었거든요. 그런 거로 버프 걸고 가자. 어차피 싸울 거면은. 어차피 드래곤이면은, 쓰러지면 내 생각에 자유행동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밀리는 거랑. 소용이 없죠. 준비하자. 소환하고. 소환하고 너는 능력으로 갑옷을 써놔야지 갑옷에 이제 그게 뭐더라? 어떻게 들어가지? 판정이? 레벨 굴림이죠 이거 써야 돼 어차피 이거 오래가 엔간에서 안 풀리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받는 것보다 미리 써두는 게 낫죠? 쓰고 힘까지만 써놔 아, 타코 때문에 이거 써야 되는데 써놔 향상된 가속 걸고 이건 지금 들어가는 건좀 오바지 해키샷 써라
야, 너또 나왔냐? 저거 칼날방패가 아닌데 됩니까 그냥? 따라와봐. 드라코니스를 귀찮게 하는가? 또 수도원에 산 사자들인가? 널 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넌 아바지갈의 아들인가? 우리 종족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싸우자 그러죠. 죽여. 벌써부터 한숨 나오는 공격. 여기서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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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이상한 거 하잖아. 그렇지. 때려 때려. 어우, 야, 갈 뻔했다, 야. 너무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좀 말이 안 되잖아, 야. 침묵 겁니다, 이거는. 그쵸? 아,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거야.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죠? 아, 비코니아가 들어가는구나. 너희들이 하등 종족이라는 걸 증명해주지, 도박힘. 여기서 밝혀지는 아바지갈의 비밀. 아바지갈 무려 바알의 아이이면서 바알스폰이면서 드래곤이라는 용 플러스 악마, 악마룡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개사기야, 미친 게임이야 진짜. 양심머리가 없어요. 때려. 지금 우리 파티라면 얘네 얘 엄청 이거 투명한 거예요? 그쵸? 엄청 세요 얘. 졌는데? 잠깐만, 졌잖아. 일단 다 빼봐. 아, 졌어. 이거는 드래곤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빼도 되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위기 대비일 겁니다. 일단 침묵 걸긴 할 건데. 어? 아니냐, 위기 대비? 저거는 켈빈 보호체 측 쓰는 게 낫죠? 아, 무슨 아비달짐의 직사에. 아씨. 장난하냐? 내 손글림이 몇인데? 댕댕이 왜 이렇게 지치? 잠깐만요. 자, 가자. 돌파 쓰자, 돌파. 애매한 거 쓰지 말고. 어차피 이거 아비달짐을 직사하는 거는 못 막아. 내 손꼽이 이렇게 높은데 직사하는 거 솔직히 오바야. 침묵 쓰고요. 나 이거 씨. 식탁 쓰고. 너 이거 몸으로 받을 수 있냐? 제가 공포가 걸려버렸네. 좋아, 여기서 때리면서 이거 보호 주문이어도 카르소미를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타격 써.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타격 쓰면 다 풀려. 타격 안 풀리는 주문 없다. 아, 시간 정지를 쓰네. 쓸거다 써놓고. 야, 잠깐만. 야, 그냥 때리지, 그럴 거면은. 때리면 그렇게 센데.
일단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냥 뒤도 돌아보면 안 되고 그냥 바로 빼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체력 빼는 거 의미 없어요. 갑시다. 아, 야! 개오바야! 반려가 당했다, 야. 아씨. 아, 말도 안 돼, 야. 진짜, 개쎄. 제일 센 것 같아, 이 게임에서. 야, 너무한데 저거 진짜. 개 오반데. 아, 쟤까지 걸렸다고? 야, 야, 왜 침묵 못 걸어, 야. 너 기술 썼어, 뭐? 아마 괜찮을걸? 주인공은 세서? 안 통해. 쟤, 노광무기인가 보다, 판정. 효과 없죠? 나 플러스 1무기까지는 면역이거든요. 잘 빼야 돼? 이거는 미리 빼야 됩니다. 아, 일단 얘가 문제야, 이 미친 새끼. 어떻게 해지 안 되냐? 일단 침묵 릴레이를 해서 얘를 입을 틀어 맞고. 침묵 맞니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고 빨리 침묵 써. 썼냐? 아니, 빼. 빼면서 얘 둘만 두면 됩니다. 얘랑 얘는 둘만 두고 주인공도 더요. 아, 빨리 가. 뭐해. 길을 막어, 이씨 건방지게.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거 안다는데? 잠깐만, 법사 와봐, 법사 와봐. 아, 이 새끼 실천 걸렸네. 침묵 풀어주면 돼, 때려서. 아주 그냥 좋아. 너 와봐. 너가 어떻게 뭘로 때려야지 데미지 들어가냐? 빼야 돼. 빨리 빼야 돼. 빨리 해야 돼. 도망가. 걸쳐놔. 짜잔. 온다. 나가야 돼. 아, 맵 나가야 돼. 저장됐으면 됐어. 대기도 해. 어, 깜짝이야. 상위 대지 정령. 잠시만. 아, 너무 귀찮게 만들었지 얘는. 어쭈. 대기를 막으시겠다.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인텐션 뭐가 패치된 거야? 아, 뭐 패치된 게 버그 같은 거 많이 수정됐다고 들었는데 안 고친 게 더 많은 것 같아. 하긴 뭐 이런. 잠깐만, 미쳤냐? 찢어줘야 돼. 아씨, 이미 쳐맞았네 이 새끼들 이거. 이미 쳐맞았네 씨. 그렇지. 법사 자이라 이모엔 비코니아 찢어져. 중국도 찢어져. 이길 수 있어. 카발리어야. 아니 진짜 이길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 너가 문제야.
너가 골렘이라도 야야야야야야 웃기지 마. 주인공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걔 노린다고? 걔 오바예요. 꺼지세요. 나 불에서 맞으면 간다. 직사도 있어요. 얘네 직사도 있습니다. 기술 중에. 먹고 도망가. 썼니 너? 안, 못 썼냐? 이 새끼 뭐야?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아파 이 새끼야. 이거 뭐예요? 뭔지 몰라도 잡아줄래? 너가 주인공이지. 뭐 하는 거야? 얘는 누구야, 그러면은? 얘는 누구야? 이 뭐야, 얘 누구야? 아, 플래네타! 빨리 써봐. 뭔가 막고 있어, 지금. 신나게 막고 있어. 아, 자, 뭐 소환하잖아. 야, 잠깐. 아이씨,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야, 고정됐어요. 뭐 당했냐? 일단 썼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진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상급 저주 쓰고요, 일단 빨리. 어디다 쓰는 거니? 내려가. 더럽게 빨라가지고 맞질 않네, 이 새끼, 이거. 들어갔다. 빼야 된다. 물량 먹고. 힐인드 쓰고. 아, 나 이거 빼야 돼. 즉사마자. 피쿤이야. 정령 소환을 못했구나, 제가. 소환해. 하면 좋으니까. 쓸수 있는 거다 써준다. 빨리 쓸수 있는 거 먼저 씁니다. 필수죠. 열심히 쓰자. 야, 이렇게 되면 너 소환해야 돼. 소환해야 돼. 어디 있을진 솔직히 뻔하지. 일단 여기다가 연구 하나 심어놔. 좋아. 괜히 심었다, 야.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상급조치 풀렸냐? 주타 때려. 주인공 뭐하니? 안 오고. 힐링도 써놓고 안 오는 새끼 어딨니, 세상에. 위기한 새끼. 너무 헬이야, 지금. 이것도 소환해. 할수 있어. 열심히 해. 타겟팅 쏠리는 거 바로 서치했어, 지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치명타 걸어야 돼. 넌 빠져야 되고. 때리고, 힐 먹고, 너도 먹고. 야, 이거. 게임 힘들게 돌아가는데. 너뭐 하냐, 근데 대체 혼자서? 구석에서? 그게 더 궁금하다, 야. 방어의 조화로 써주고요. 이렇게 가니까 진짜 할거 없는데. 어디 나타날지 제일 중요하다. 위로 같이 지금 위로 가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브레스만 안 맞으면 돼. 완벽한 조합이야. 야, 그게 만들어. 그렇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때려 봐가. 다 때려 봐가.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부터 죽여주고요. 61,000 경험치. 아, 강력했어.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머리 뜯어가는 거는? 아, 힘을 주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프리패스. 치즈네 팔 보호구. 몽크만 사용 가능하고요. 아, 이걸 누가 쓰냐? 몽크도 안 써, 이거는. 몽크가 얼마나 템빨 많이 받는데 저런 템을 줘.
다행이다. 오늘 깔끔하게 입구 커트에서 이거 고생할 만한 강적이었는데 카발리어가 이제 용추가 피해라서 쉽게 간것 같습니다. 너무 개꿀인데? 있냐? 혹시 그림자? 없네. 아, 오늘 너무 좋은데? 야, 왕자도 쉽게 잡았지. 드래곤 쟤도 쉽게 잡았지. 아바지갈 보다 제가 셌던 것 같아 나는. 기억 안 나, 아바지갈. 아바지갈은 약간 꼼수가 있기 때문에. 야, 너희 주인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도 되냐? 드래곤이라서 약자는 멸시하는 거야? 방아쇠로 연쇄봉기 6발 꽂아줍니다. 너 연쇄봉기 못 쓰니? 쟤는 방아쇠 안 써지더라. 연쇄봉기. 야, 연쇄봉기 언제 써도 정말 달달하다, 야. 뭐 해봐. 이거 굴 따라 들어가서 이동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맵을. 아바지걸 레오가 이랬구나. 여기였구나. 맵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 죽겠어, 이 게임 할 때마다. 연쇄봉기 넣어주고요. 그래, 너 걸었는데 왜안 써지냐고, 미친 게임아. 얘는 안 돼. 그냥 주문방아쇠 버그야, 뭐야. 뭐 조건이 있는 건가, 따로? 내가 몰랐던? 아, 지금 우리 파티 너무 세서 걱정할 게 없는데?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화염 반지 누가 끼고 있었냐? 아, 얘가 끼고 있었나? 얘가 끼고 있었나? 그리고 이거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레벨 25 넘어가면 그냥 다 준대요. 이 사제 같은 계열 애들. 실제로 전킬을 보니까 아노맨인가? 그게 받았더라고요. 예. 이게 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사제가 쓸모가 없어서 그런가 봐, 후반에. 솔직히 사제는 너무 좀 약하지. 도적은 모든 아이템 착용이라도 있지. 이거는 뭐 헤엄쳐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열거 열어봅시다. 들어가. 들어가. 지금 여기 안 된다 그러죠? 일로 가. 빠르게 헤엄쳐 갔다. 아마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아바지갈 자체도 다 제거합니다. 아, 이 정도한테는 버프 쓸 필요 없지? 자동 전투로 가능이지? 아, 이 정도는 자동으로 잡아야 돼. 어. 야, 웬일로 너가 2대1을 이기냐, 발리가야? 웬일이냐? 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경험치 몇 짜리야, 얘네들? 9000짜리를 2대1을 이겼어. 하긴 얘 아이템 이렇게 줬으면은 누굴 데려와도 이겨야 돼. 발리가 이 쓰레기 녀석. 문을 나갑시다. 잠깐만, 나 아이템 없었니? 나왔다. 근데 이렇게 따로 나와야 얼마나 편해, 내가. 버프 걸 것도 없죠? 해쳐. 주인공을 반피를 까버렸네. 뭐할 것도 없죠. 갑시다. 안수치로 썼고요. 석화해제. 뭐해나 빨리 풀어라. 발견했을 때 풀어야지. 소비템 보충해줬네요. 아, 아이템 가져가서 여는 거였구나. 플라스크 내놔. 없잖아, 플라스크 같은 거. 잘 만들었어, 게임 진짜. 아, 나3 되게 기대되긴 해, 솔직히. D&D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무도 안 하게. D&D 요즘 진짜 할로 말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외국에서나 인기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별로잖아요. 아예 나만 했으면 좋겠어. 난 D&D 좋아. 갓겜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하려고 봤는데, 오씨, D&D 뭐야, 방어력이 왜
낮을수록 높아 막 이러면서 막 쌍욕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어. 고통받는 거 보고 싶어. 내가 고통받았던 것처럼. 근데 뭐못 내려가냐 얘네. 뭐 하는 플레이냐 이거. 아 여기서 아이템 나왔었나? 아 맞다. 여기서 나왔었구나. 아 정신 안 차린다. 처음에 얼마나 헷갈렸는데 D&D 하면서. 나는 처음에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약간 때리는 만큼 때리잖아요. 6초 동안 몇번 때리면 때리는 만큼 때리잖아요. 옛날에 이상한 설정이 있어서 얘가 자유롭게 때렸어요. 뭐 1초에 한 번씩 때렸던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안 맞는 줄 알았어. 내성굴림을 해서 그게 아니라 공에 정해진 횟수만큼 때려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만들어서 초반에. 극혐이었어. 얘는 이제 로프가 있어야 된다. 로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일로 가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 하나씩 모아서 돌파해 나가는. 아, 이렇게 단순하고 자주 나왔던. 나 오늘 어중간하게 방종하면은 다음에 화수가 좀 애매해지겠는데? 오늘 쇼핑 너무 많이 했어. 사실 오늘 좀 열심히 했으면은. 아 근데 솔직히 오늘 잘했다 나. 아 보스 잘 잡았다 야. 어제 잡몹한테 헤맸던 거 생각하면 오늘은 완전 진짜 대박이지. 어제 그 굴욕을 생각하면. 얘들아! 이런 애들한테 지면 어떡하니?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아 씨. 자존심 너무 상한다 야. 아바지갈 아들도 죽였는데 악마의 왕자도 죽이고 어제 자식들만 잔뜩 죽이는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아너 그냥 이거 써라. 오래 가잖아.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저 기술은. 진짜 잘 써먹는다 얘네들. 정말 세다 진짜. 가자. 가자 찌꺼기들. 아 좁아서 못 가는 거 아님? 대리섬. 아 순인수 수준. 일부러 너 나온 거지. 여태까지 챗만 나오다가 챗는 통과되는데. 아, 진짜 악마 같은 게임. 뭐하냐, 얘네들 안 싸우고? 누가 기어들어가서 이렇게 무쌍하는 거야? 관리가야? 관리가 왜 이렇게 나대, 오늘? 주제를 모르는데? 아이템, 얘가 사실 이번 템파밍에 떡상하긴 했거든요? 가장 최종템을 많이 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주제를 알아야지. 뭔 깡따고 저렇게 덤비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상이 물의 정령. 물댕댕이네? 뭐하니 얘들아. 그 정도에 다치면 안 되지. 뭐 여기서도 물약 먹어야 되냐? 에이. 개오반데. 때려. 때려 빨리. 그렇지. 27,000. 아, 세긴 세네. 역시. 뒷동네들이라서 엄청나죠? 비코니아 레벨업한 거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해쳐 강하다. 힐인드가 짱이야 역시. 전사는 진짜 하이어빌 잘 잡힌 것 같아. 쓰기 편하고 성능 좋고 약간 법사 혜성 같은 느낌이야. 법사가 너무 사기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다 강하게 만들었어. 양심이 있어야지. 밸런스라는 걸좀 맞춰야지. 그냥 괴물로 만들어놔가지고 당황스럽게 죽겠지. 정령수왕 넣자. 줄거 없는데. 야, 그냥 에너지 칼날 2개 넣을래? 재생을 하나 줄까? 아, 재생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좋긴 한데, 엄청 좋긴 한데.
2레벨에 1라운드면 꽤 많이 쓰거든요. 얘 30이니까 15라운드 쓰는 거고, 15라운드 동안 회복하는 건데, 주자. 사실 아까 드래곤전도 주인공 몸 세우고 재생 걸어줬으면 꽤 버텼을 겁니다. 약간 좀 아쉬워. 좀더 조리 있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능력을. 너무 단순하게 썼어, 내가. 너무 센 것만 다 들고 갔어, 지금 무식하게. 고코스트 하수인만 잔뜩 넣은 카드 게임이야. 쓰지도 않아, 심지어. 피쿠니아 능력은. 꽤 좋은데, 지면 폭발 같은 거. 너무 오래 걸려서 템포 잡기 어려워. 지금 화력이 너무 세니까, 우리 파티가. 내 의도한 것보다 훨씬 강해. 혹시 열쇠 갖고 오는 거였냐? 잡템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나와봐. 있다면 여기 있겠지. 아, 잡템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돼요, 이 게임. 열쇠 없냐? 그냥 열면 열리나? 다 모여봐. 아, 수도사가 있네? 열렸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비늘이 없군요. 물고기 인간이 아니야. 아바지가를 막아야만 합니다. 여기 온 것도 그것 때문이야. 로프 좋아요. 로프 받았죠? 발사자가 당신을 혼자 보낸 건지 알고 싶다. 대물이시죠? 재물 비슷한 증표를 세우고 있어. 그의 죽음은 영원할 거야. 마지막 죽음은 너무도 불쾌했어. 여기 스파이 잠입한 걸까? 발타자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갑시다. 너무 떡밥을 길게 풀었어. 멜리산이랑 발타자는 너 많이 풀었어. 떡밥을 가끔 풀어놔야지 약간 이제 놀라고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럼 죄다 풀어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저 새끼들 나쁜 놈이면 계속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NPC 다 모여가지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이러는데 이거 눈치를 못챌 수가 없잖아. 게임을 못이여. 기다려 기다려. 로프 있어. 나 내려가면 돼. 하지만 가겠어. 아니 시방 여기를 열었단 말이야? 다른 데도 열렸냐, 그러면? 아마 이거 깨면은 다 열리겠지, 하나씩. 빨리 들어가. 야, 잠깐만! 야, 약하긴 하다, 얘네. 뭐 하는 거야, 얘네, 공격? 공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매직 미사일이야? 뭐야? 뭐 저런 거 있어? 생긴 거는 뭐 데미지처럼 생겨서. 눈알이구나. 부수고 와. 넌 물약 먹고. 아, 여기서도 물약을 먹이게 하네. 떨궈! 깔끔하다, 깔끔해, 아주 그냥. 겸씨 짱 많이 받았죠? 독수리 눈. 이모엔 뭐하냐 얘? 뭐하니 너? 뭐하냐 얘? 둘이 껴 감시자랑 꼈네 저 미친 미친 게임 아니야 진짜. 야 모여봐. 아 가지가지 허네 진짜. 감시자랑 껴. 봐봐. 언제 나올 거야? 감시자 죽일래? 아야 해성 같은 거안 통할 거 아니야. 감시자 일단 죽이자. 아야 감시자 얘네 이거 능력이냐? 이 능력인가 진짜? 묶어버렸네? 옛날에 파티 수가 적어서 몰랐나?
이상한 거 쓰지 마. 이거 났어.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이 게임 에드윈이랑 주인공만 있으면 돼, 솔직히. 팀 골든 했는데. 야, 웃기지 마. 야, 빨리빨리 구해 와봐, 얘네 좀. 얘네 안 죽어. 능력 맞나 봐. 좋아 좋아 좋아. 뭐 해봐. 나 언제나 답을 찾아내지. 언제나 답을 찾아내지. 그렇지. 같은 편도 맞는 기술이다. 더러운 녀석. 여기가 여기 와서 쓸모 있을 줄이야. 너희끼리 부대끼는 건 에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셋이서 부대꼈네 이씨. 야. 맵을 잘못 만든 건가 그냥? 따라와 봐. 아 뭐해 진짜. 그렇지. 풀리니까 던지는 거 봐. 오늘 뭔가 좀 조짐이 좋지 않다. 아 저놈의 구도자들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 거야. 야 그 야 그걸 뭐 써버리면 어떡하냐. 그렇지. 잘했어. 야 경험치 끝내주게 나온다. 여기 경험치 완전 좋은데? 왜 아바지갈림의 유능한 하인들을 괴롭히느냐. 가장 센 신과 눈알이라고. 네가 가진 걸 전부 다 뺏어가겠다. 마법 안 썼지? 제발 부탁한다. 아, 향상등기만 쓰면 그냥 추풍낙엽이야. 이거 침묵 무조건 써야죠. 시간 잘 생각을 하면은. 어딨니 침묵. 써주고요. 가차 없이 그냥 다 때려박는다. 그냥 가는 거야. 아 다 침묵 썼니? 신탁 써야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전사가 때릴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거 다 풀리기 전까지는. 좋아요. 반짝가루도 볼 수 있냐?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뭐 지금 뿌렸다? 나오라 그래. 잡았냐 설마? 해성으로? 아 그랬나? 잘했어. 저기요? 아 얘는 석화당한 애들이구나. 아 왜 이렇게 얌전한가 했네. 석화해제 어딨냐? 석화해제가 상당히 상위 마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석화해제를 길바닥에서 준 이유가 있네. 법사 파티인데 석화해제 정도는 갖고 있겠지. 여기 있네. 세 개는 갖고 있어야겠지? 기본으로. 누구 해지 줄까? 뭐야?
내가 풀어줬네. 어떻게 볼수 있었어? 앉아, 너 여기서 기다려. 아아아! 내똥 내가 치운다. 해, 석화해제 3개나 필요 없는데 좀 뺄까? 솔직히 6레벨 주면 너무 좋아. 불정선 이거 오래 걸리잖아. 됐어. 텐서 변신 하나 넣어라. 나도 슬슬 쓰고 싶다, 텐서 변신. 나 지팡이 플러스 6짜린데. 텐서 변신 쓰면 에드윈으로 절대 면역을 뚫어버린다는 엽기적인 짓도 할수 있고. 반대쪽에 잠겨있다. 산성화살 맞았네? 하긴 쟤는 동면역이라 산성밖에 안 통하는구나. 여기도 들어가죠? 아래서부터 갑시다. 세개 있네, 정확히. 아니네. 많이 있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면 돼. 경험치 캡슐이야. 얘 경험치 캡슐이야. 건들지 마. 너왜 대기시켜주는데 아픈 거냐? 들어갑니다. 아바지갈 있는 곳 아닌가? 아바지갈 아니라 그 다른 드래곤 있는 덴가? 여기 입구에 있을 거야. 아바지갈에게 협박당해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녀석이 있을 거야. 아, 길좀 봐. 극혐이야. 그렇지.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빤히 쳐다보고 있다. 그 야수는 당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 드래곤 되게 없어 보이죠? 이 녀석을 구해줍시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어차피 몇개 없기 때문에? 아, 다 아까 그 방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연결 안 되는 거 찾아가지고 열어주는 거죠. 언제나 같은 메커니즘. 여기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귀찮은 거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까 저거 이두 개의 구덩이 솔직히 안 만들어도 되잖아. 편의성을 위해서. 무언가 만들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없는 게 편한 건 빠지는 게 낫지. 자, 하나씩 갑시다. 아, 창으로 바꿔. 아. 이거 주인공만 무사하면 돼. 혼돈 보호 걸어. 공회. 공회. 아, 감옥 썼냐, 너희들? 싸워, 그럼. 텐서 변신해 놔. 아니, 그런 거 무시하고, 써. 엘더 오브 용서하지 마. 아, 에드윈. 쓰기 전에 쳐맞았다. 그렇지. 강하죠? 어우, 느려. 다시 빨라지고. 삼남한상 가다. 아직까지 안 썼어, 나. 슬슬 쓸까? 좋습니다. 가우스의 눈알. 기분 나쁜 거 먹었죠? 솔직히 아무리 비올드가 강해도 여기선 아니지, 이제. 이 게임 끝물인데. 이 잔몹이지, 이제. 역겨운 잔몹. 아이템 내성도 하도 많아가지고 비올드 잘 걸리지도 않아. 가서 죽이면 끝나. 너무 강해져 버렸어.
여기서 좀 길게 해야지 다음에 딱 분량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순 없고 빨리빨리 합시다. 나너 진짜 기억 안 나는데 좀센 놈이었니? 침묵 걸고 해성 그냥 뿌립시다. 이것만으로 죽지 않냐?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이씨, 투명화 써버렸네. 투명화 감지 아이템 있죠? 아니, 이상한 거 쓰지 마. 힐인더 써, 그냥. 감지, 감지! 그렇지. 혜성 3개 맞고도 살아있나 보자. 야, 석화 걸렸어. 아, 석화 해제 있거든? 자. 어딨어? 이 녀석 풀어주고. 아! 아, 너 오늘 좀 크게 나온다. 시간 정지를 써, 건방지게? 관리가 안 통해. 135야. 뭐 기절이야. 공폰 통할지도? 아, 씨, 귀찮아 죽겠네. 아, 씨. 씨, 터졌어. 아, 그냥 버프 걸고 빨리 죽이자. 아, 그냥 가. 빨리. 건너가. 노리고, 혜성의 침묵. 너무 귀찮게 나왔어, 얘네. 투명화 감지 어딨어? 투명화 해제? 아, 둘다 써, 혹시 모르니까. 투명화 해제 둘. 뭐야, 잡은 거야? 띠딩 소리 나는데? 레벨업. 고르곤 아이 잡았네. 그럼 있네, 얘네. 신탁으로 보자. 아니, 잡았네. 시체 있네? 아, 귀찮은 녀석. 저렇게 쉽게 잡힌 녀석인데 가끔 안 죽으면 너무 열받아. 저주를 반전시킬 수가 있다. 아, 나왔죠? 또 어디 뭐 연결되어 있는 거 있던가? 뒷문이랑? 저거너트 골렘. 석화의 제도로 말이. 가자. 2시간이 되기 전에 아바지갈도 죽이겠구만. 아, 야, 뭐야? 왜 일로 왔어? 바보야? 아, 다른 데도 다 돌까? 그러면은 비올도도 있었으니까 이번에. 궁금하게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잔잔하게 갑시다. 지금 레벨업. 힐인도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대바 하나 더? 그래. 대바 능력으로 먹으니까 사실 능력으로 먹는 걸 생각하면은 괜찮지. 능력 소환이면 제한이 없는데 슬롯도 안 먹고 이렇게 보면 진짜 파라딘 좋긴 하네. 대바 정도면은 낄만하지. 이 게임 맥스는 찍어도 대바는 꽤 쓸만한 편이기 때문에. 대바는 일반 정령 정도로 딱 보면 될것 같다. 그냥 딱한 번에. 아유, 여기로 나왔어. 대박이 좀 많이 약하긴 하다. 일반 정령급이면 정령왕보다 훨씬 센데 플래네타는. 뭐 끝난 거야? 아, 되게 시시하네요.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입구는 내가 들어온 데고.
경험치 감사하고. 경험치 캡슐이야. 진정한 경험치 캡슐이야. 자, 갑시다. 아, 해성 너무 좋다, 야. 드래곤볼에서 넣을까? 슬슬. 지면 폭발이 있어서 안 넣었는데. 구석을 풀어드리죠. 야, 자식, 가라. 아버지가 결계석 받았습니다. 이번에 뭐 올랐냐? 일단 7레벨 줘야 되고요. 아무것도 안 올랐는데 지금 추가 능력으로 오른 거 7레벨? 아니, 두 개네? 아, 다 올랐네, 그러면은. 아, 솔직히 줄거 없어. 뭘 줘? 얘로 모덴카이저 소환할 거야? 야, 솔직히 이것도 5면은 딱 맞거든요. 한 라운드가 6초기 때문에. 사실 나는 해키샤가 더 좋다고 봐요. 지니들이 세긴 한데, 이 비염무기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무반테서 그냥 잘안 죽고, 이런 애들은 잠무반 둘러싸이면 애매하게 죽거나 이상한 연구 써가지고 우리 편 다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화염내성 있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한테 이제 화염 기술 아예 안 쓰고, 지니도 괜찮긴 한데. 얘네 완전 물리계통인데 조금 애매하다. 얘네들 무지개표 분사로 넣을까? 근데 무지개표 분사 별로야. 집단 투명 하나 넣고 진이 하나 넣자. 그럼 물리계통이니까. 가자 에드윈. 너어 있냐? 있나 보다. 있네. 가자. 너한테 위기 대비 준게 손해야. 위비 쓰지도 못하고. 방관 넣어. 솔직히 넣을만하지, 방관. 타이밍이 안 나왔을 뿐. 이게 왜 이렇게 느린가요, 뭐. 아, 자유행동이라서. 봐봐. 너무 익숙해져서 치타바래. 아, 여기가 이제 아바지갈이 있는 곳인데. 아바지갈이 잡몹이랑 같이 나오는데 잡몹을 먼저 끌고 와서 죽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몹이 굉장히 센 편이죠. 아바지갈 자체가 센데 이걸 포함한 것 같아. 자, 아바지갈의 힘은 잡몹을 죽이면 아바지갈이 그래서 약한 것 같다. 좀 상대적으로 금방 죽이죠. 잡몹 자체는 그냥 잡몹이기 때문에 끌고 와서 죽여. 여기서 대기도 됩니다. 아바지갈이 여기 있을 거예요. 데려와, 데려와, 데려와. 지금 이 순간만큼 발리가가 더 세다. 둘만 가면 돼. 완전 격파야, 격파. 와. 잘했어. 대기하고요. 여긴도 보스전 맵이라서 적도 안 나오죠? 여기도 해놨어야 됐어. 그 아들, 왕, 아들처럼 얘. 어딨어 얘? 아버지가? 아, 여깄네. 아! 잘 왔어. 내 녀석이 오는 것을 재미나게 보고 있었지. 아, 지 아들도 죽였는데. 얼굴이 드래곤이다, 야. 딱 여기 있었구만.
사악한 바알스폰 네놈의 더러운 피로 세상을 말려버리겠다. 에? 더러운 피를 세상에서 말려버리겠다. 넌 잡종이야. 건방진 녀석. 나중에 싸우겠다. 쟤는 기본이 전사라는 굉장히 특이한 성의 몬스터기 때문에. 보이냐, 여기서? 안 되겠다. 그냥 싸워야겠다. 솔직히 쟤네 둘은 별 문제도 안 돼. 준비하자. 일단 소환 먼저. 이거는 잡몹이 아니니까 지니를 소환해야겠죠? 지니. 정령왕. 플래네타. 너 정령 소환 안 되지? 정령 소환도 정령왕 판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검하고. 신성아님, 아 신성아님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일단은 갑주 걸어놔야 갑주 오래 가니까. 갑주 25라운드잖아. 아 충분하죠. 보여봐. 자, 얘네 셋은 아껴둬야죠. 너가 힐인들을, 너가 그 향상된 가속을 걸어주고. 아 너는 재생이네. 아 너는 신성아님 써라. 어, 신성아님 쓰고 너가 향상된 가속 걸어주고. 재생 어, 안 넣지 너는. 방어 줄 알았어. 그리고 가서 이제 힐인드 크리티컬리트 딱 걸고 싸우면 되죠. 가자. 그 맵이동 되던가? 어, 이러면 도망가도 돼. 좀 비열하긴 한데. 야, 이 전투에 비열한 게 어딨어? 이기면 장땡이지, 씨. 너 뭐야? 그, 너 힐인드. 주문 타격? 아, 저 드래곤 필요 없으니까. 아, 드래곤 필요하려나? 아, 그냥 때리면 되지. 어, 때리고. 향상된 기미남 씁니다. 아, 야, 뭐해? 그걸 왜 해제했어? 아, 그냥 싸워. 어, 타격 쓸 것도 없네. 나왔구요. 어, 야, 플래네타가 딱 예쁘게 들어갔어. 이럴 때까지 기다려줘. 도망가도 돼, 도망가도 돼. 모여봐. 싸울까? 싸우자. 빠꾸 없다. 오늘 한층 빠꾸 없다. 아, 저 위험한데? 이리 와봐. 너 호흡 하나도 안 걸린 상태로 지금 싸우면 안 돼. 기미놈 써야 돼. 너를 방종 전에 죽인다. 이미 죽어가고 있구나, 나약한 녀석. 뭐야, 벌써 갔어? 아, 너무 약하다, 야. 내 놈의 승리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아, 너무 허접해요. 멜리산과 발타자죠? 대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네요. 네가 죽을 시간이야. 난 바알의 자식이 아니야, 멜리산. 너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야. 모든 바알 스폰을 죽이려 하죠. 야, 잠깐만, 파밍 안 했어. 말하고 돌려보내줄 건가 봐. 근데 나 바알 스폰 죽여도 전투력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어, 뭐가 하나씩 풀리고 있긴 한데 딱히 세지진 않아. 난 정의로운 일을 하길 바랍니다. 야가시라.
그래서 야가슈라의 비밀이 밝혀지죠. 자기 5인방은 바을 스포이라서 힘을 서로 죽이면은 얻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좀 이제 같은 팀으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하급신이 되려고 했다. 힘을 가지고 페루를 지배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은 바알을 부활시켜 신이 되려고 했던 거죠. 얘네 아가슈라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발타자가 이제 마지막 바알 스폰이 되면서, 아 우리 빼고 어쨌건 바알 스폰이 적어지면서, 우리 말고도 바알 스폰이 더 있는 건, 어찌됐건 적어지면서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발타자는 바알 스폰이 아니라고 했죠.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최종 보스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게임 자체가 다음 화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바닥에 있는 아이템은 먹고, 이것도 다행히 제적 되겠죠. 여기서 이제 쇼컷이겠죠. 마감하고 다음에 엔딩 보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진짜 길었다. 엄청 오래 하지 않았나요? 한 달 훨씬 넘게 한 것 같은데? 한 달 보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발루스 게이트만. 재밌게 잘 플레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